여러분, 봄이 왔어요. 오늘의 메뉴는 김치 꽁치조림이고요. 그리고 오이무침인데, 둘다 제가 했거든요. 근데 오이무침은 망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밥에 비벼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잘 먹겠습니다. 이거는 꽁치 통조림이랑 그냥 진짜 그 김치만 넣었거든요. 김치, 랜덤 김치 한쪽, 금치 한쪽, 그다음에 파김치도 넣었어요. 그러니까 잡내도 없고, 그리고 저번에 사뒀던 그 백설에서 나온 고등어 조림을 하는 양념이 있더라고요. 되게 싸길래 그거 그냥 하나 사서 그거 넣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고 맛있네요. 김치. 전 꽁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근데 되게 맛있어요.
꽁치랑 파김치. 다 돌아가려나? 밥이 잘 먹었다. 꽁치 다 먹었다.
이거 진짜 맛없어요. 제가 요리를 못한다는 걸 새삼 또 깨닫게 된. 인터넷 보고 넣으라는 거다 넣었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. 김치 여기 넣어 먹으니까 맛있는데요? 김치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. 아, 김치. 땀이 나가지고 앞머리가 엉망진창이네요. 오늘의 메뉴는 김치 꽁치조림에 오이무침과 밥이었고요. 오이무침 망했어요. 어쨌든 그 밥이랑 꽁치조림이랑 먹으니까 먹을만 하네요. 오이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냥 다 버릴 수가 없었어요. 오이 5개를 제가 무침으로 썰었거든요. 무친다고. 요리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